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영화관이 난리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 24일 네 번째 다큐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를 국내와 해외에서 개봉하였는데요.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는 지난해 진행된 방탄의 월드투어 스피크 유어셀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화입니다.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는 LA를 시작으로 뉴욕, 상파울루, 런던, 파리, 오사카, 리아드를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된 월드투어를 담았는데요.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는 지난 9월 24일 국내에서 개봉되자마자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. 그런데 국내에 이어서 개봉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인기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특히 지난 10월 15일에는 사우디, 이라크, 시리아, 이집트 등 중동 국가에서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가 일제히 개봉되었습니다.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가 개봉된 첫날부터 이들 국가의 영화관들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개봉 첫날인 10월 15일 이집트 여러 영화관에서는 마치 방탄 콘서트장에 온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.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는 중동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영화관에서 전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방탄소년단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전 세계 팬들이 스크린에서라도 방탄소년단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